구석을 향하기보다는 조금은 중앙 쪽으로 향하면서 김상재 골키퍼가 막아냈고요. 어렵게 살렸는데 김상재가 앞쪽으로 길게 앞서 PK에서 팀을 한 차례 구해낸 김상재 골키퍼. 자 지금 괜찮아요 사이패스? 유청인 뒷공간 김동률 태클로 막아냈습니다. 네 지금은 오히려 골킥이 선언이 됐지만 일단 김동률 선수의 이런 하프 스페이스 침투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점, 하프 중앙 쪽에 사프라인 위쪽에서 강릉이 강하게 압박을 시도를 하면서 현재 유청인에게 또 볼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공격 지역에서. 근데 계속해서 저도 잔상이 좀 남네요 유청인의 이 PK 장면의 아쉬움은. 네. 핑크 소시지라고 네 김상재 골키퍼의 유니폼 색깔을 보고 별명을 또 지어주셨네요. 한 번에 자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? 와 강릉 시민축구단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. 스코어 1대0. 자 지금은 김철호 골키퍼가 처리를 하지 않았었나요? 네. 이 공이 그대로 네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흘러갔습니다. 야 이 장면을 김철호 골키퍼가 득점하는 장면을 보게 되네요. 네. 저희가 미처 예측을 하지도 못했고 예기치 못한 네. 득점이 나오면서 정말 네. 말을 잃었는데 어쨌든 김철호의 득점이 나왔습니다. 아, 이 골키퍼가 득점하는 것조차 사실은 보기 힘든 광경이고 네.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라면은 3년 전에 강릉 팬들이라면은 기억을 하실 이름이 있거든요. 네. 박청혁 골키퍼. 지금 양주시민축구단에서 뛰고 있는 박청혁 골키퍼가 골키퍼인데 필드골을 기록한 적이 있었어요. 강릉시청 소속으로.